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오늘은 실치 있죠? 실치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게 실치인데요. 뱅어포 아시잖아요? 이거 뱅어 말려놓은 게 실치인데요. 이게 가격이 조금 멸치처럼 비싼데요. 근데 좀 싼 게 있더라고요. 새우, 참 멸치 같은 것. 이렇게 조금 섞여 있습니다.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좀 가격이 싸요. 종이컵 3컵이고요. 한 종이컵 3컵 정도 볶아놓으면 400ml 하는 이 반찬통에 딱 들어갑니다. 식용유를 넣고요. 볶아야 되는데요. 멸치든 뭐 이런 거 마른 거는요. 볶을 때 고소하게 잘 볶아야 되거든요. 네, 식용유를 이렇게 스푼이 커서 한 스푼 반 정도 되고요. 이렇게, 자, 이렇게 하면 한 3스푼 정도 됩니다. 이게 조금 큰 스푼이거든요. 밥스푼으로는 3스푼. 이렇게 볶을 때 전체적으로요, 기름이 골고루 묻혀져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고소하게 볶아야지 볶아놓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다시 비려지지 않습니다. 여기에 저는 마늘을 좀 넣는데요. 이게 얼려져 있던 마늘입니다. 냉동실에서 얼려놨던 거를 얼었는 상태지만 물에 한번 헹궈서 그냥 썰면은 잘 썰려요. 새끼 나왔던 마늘이라서 파란 부분도 있는데요. 조금 굵직하게 썰었습니다. 근데 이런 통마늘이 없으면 그 다진 마늘도 괜찮습니다. 같이 넣고 이렇게 볶아줍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불은 이제 지금 좀 세져서 좀 낮추겠습니다. 약불로 낮췄고요.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. 이렇게 볶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소한 냄새가 막 나면서 한 개 먹었을 때 좀 맛있어야 됩니다. 한참 볶아줍니다.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고요. 그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약간 갈색이 나면서 고소한 맛 나도록 볶아줍니다. 자, 이렇게 한참 볶아서 이제 고소한 냄새가 막 온 주방에 막 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불을 끕니다. 이게 후라이팬이 두꺼울 때는 불을 꺼도 열이 빨리 안 식거든요. 저는 지금 후라이팬이 얇은 건데 이렇게 얇은 것가 더 좋긴 해요. 이런 거 볶을 때는 물엿이나 올리고당 뭐 요리당 뭐든지 괜찮고요. 요리당이 조금 더 달더라고요. 먼저 넣습니다. 불은 끄고 넣어야 됩니다. 이렇게 3스푼 넣습니다. 실치가 좀 짤 때는 여기에 물엿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. 근데 실치가 좀 덜 짤 때는 물엿을 2개 넣어도 되고요. 저는 실치가 짜서 3개 넣었습니다. 진간장은요, 많이 안 넣겠습니다. 진간장은 이렇게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불은 꺼져 있고요. 자, 여기서 매콤하게 하고 싶으면 고추장 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하얗고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또 후춧가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지금 딱 뿌리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놔두면 불은 아까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어도 굳지 않습니다. 그 물엿이나 올리고당 이런 걸 넣고 너무 세게 이렇게 볶으면 그 물엿이나 올리고당이 그 강정처럼 딱딱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을 끄고 물엿부터 넣었습니다. 안 짜고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볶으면 실치 볶음 다 됐습니다. 아주 단짠단짠한 실치볶음입니다. 이거는 통깨는 이제 상에 내기 전에 조금만 이렇게 위에 뿌리는 게 좋습니다. 통깨가 멸치볶음에 섞여 있으면 그닥 예쁘지 않습니다.